한옥에서 펼쳐지는 역대급 현대미술 전시가 있습니다. 바로 다이얼로그 경계인간인데요. 전시가 펼쳐지는 곳은 다름 아닌 휘겸제.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한옥으로 민속문화재로 지정된 곳인데요. 대중에게 공개된 지 얼마 안 된 이 아름다운 한옥에서 지금 독특한 현대미술 전시가 펼쳐지고 있어 저희 널리한 문화의 술이 직접 담아왔습니다. 안국역에서 5분 거리 북촌에 자리한 고즈넉한 한옥에 들어가면 기슬기, 라만, 신교명, 오재성, 윤양로, 이병호 그리고 한석현 작가까지 최근 미술계에서 주목받는 7명의 작가들의 작품이 우리를 반기는데요. 일단 비주얼부터 특이합니다. 공중부양을 하고 있는 것 같은 석고상부터 공중에서 균형을 맞추고 있는 화분까지 이번 전시에서 만날 수 있는 작품들은 조각부터 설치, 회화까지 그 종류도 다양한데요. 작품의 종류만큼이나 매체와 크기도 다양해 하나하나 살펴보는 재미가 있죠. 손바닥 크기의 가로 세로 10cm의 작은 작품부터 5m 크기의 거대한 작품까지 다채롭게 만날 수 있는 이 전시. 우선 전시장에 들어가면 거대한 크기의 작품이 눈에 띄는데요. 바로 윤양로 작가의 태깅 H입니다. 가로 5m에 세로 3m의 이 작품. 거대한 캔버스를 가득 채운 것은 검은색 잉크인데요. 우주 같기도 한 빠져들 것 같은 검은색 캔버스를 바라보고 있으면 크기 때문에 압도되는 느낌도 듭니다. 그런데 이 작품들 사실 만화와 그래피티에서 영감을 받아 탄생했습니다. 특히 그래피티의 특징인 창작자의 서명을 확대하고 잘라내며 작가만의 해석을 더한 것을 캔버스로 옮긴 것이죠. 작업 방식도 독특한데요. 작가가 스프레이를 아주 얇게 그것도 여러 번 반복하며 촘촘하게 쌓아 완성했는데요. 이 과정을 통해 완성된 그림에서 그래피티의 흔적이 보이기는 하며 하나의 추상화처럼 느껴집니다. 대중문화와 추상회화의 경계를 흐리는 윤양로 작가의 이 작품. 특이하지 않나요? 그 옆으로 이동하면 멀리서도 눈에 띄는 설치 작품이 있는데요. 바로 오재성 작가의 작품입니다. 각종 문화재를 모아놓은 것 같은 이 작품. 누군가의 수장고에 들어온 듯한 느낌도 드는데요. 이 작품은 작가가 전국 곳곳을 돌아다니며 답사를 한 끝에 탄생한 작품입니다. 작가가 우리 전통의 비지정 문화재들을 현대적으로 해석한 것이죠. 때문에 각 조각들은 아크릴, 세라믹 등 과거에 존재하지 않았던 물질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과거와 현재의 경계를 흐리는 오재성 작가의 작품. 작가가 기존의 문화유산들을 어떻게 해석했는지 작가만의 독창적인 해석에 집중해 관람하면 더욱 재밌습니다. 특히 왼쪽과 오른쪽의 문화재들이 닮아있다는 것에 주목하면 더욱 재밌으니 이 부분 놓치지 말고 확인해보세요. 이처럼 이번 전시 다이얼로그 경계인간에서는 각종 경계를 흐리는 다양한 작품을 만날 수 있는데요. 물 표면에 비친 얼굴과 배경을 표현한 기슬기 작가의 작품과 디지털과 현실의 경계를 흐리게 만드는 라만 작가의 작품 그리고 인공지능을 활용한 신교명 작가의 설치 작품까지 작가들이 어떤 경계를 흐리고자 했는지 그리고 그렇게 탄생한 작품 속에서 여러분들은 무엇이 보이는지 함께 관람하는 이들과 이야기하며 둘러보세요. 그런데 이 전시가 진짜 특별한 이유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세계적인 큐레이터 7명과 함께 했기 때문인데요. 일반적으로 전시는 한 명의 큐레이터가 기획하는데 이 전시는 무려 7명이 참여했습니다. 작가 7명의 작품을 만날 수 있으니 작가당 한 명의 큐레이터가 함께한 셈이죠. 매칭된 큐레이터와 작가는 심도 있는 인터뷰를 진행했는데요. 이 인터뷰를 바탕으로 작성된 글들을 전시 도록에서도 확인할 수 있죠. 그런데 이 큐레이터들의 라인업이 장난 아닙니다. 이름만 들어도 유명한 홍콩의 대표적인 미술관인 M+의 베니스 청부터 미국 라크마의 버지니아모, 구겐하임 미술관의 노암 세갈까지 세계적인 미술관들의 큐레이터가 무려 7명이나 함께하죠. 참여 작가들과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며 전시를 기획한 큐레이터들, 세계적인 해외 유명 큐레이터들이 주목한 한국 작가의 매력은 무엇일지 그리고 그 매력을 온전히 보여주기 위해 노력한 결과를 직접 확인해보세요. 이처럼 전통 한옥을 배경으로 한국의 차세대 작가들과 세계적인 큐레이터들이 함께하는 이번 전시. 이 전시는 사실 전속 작가제 성과 발표로 진행되는데요. 문화체육관광부와 예술경영지원센터가 운영하는 전속 작가제 사업은 각종 갤러리들이 재능 있는 작가를 지원할 수 있게 하고 작가는 창작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 합니다. 이 사업은 올해로 벌써 5년을 맞았는데요. 마인드맵, 경계 등 독특한 주제로 진행되는 우수 전속 작가 전시. 독특한 주제와 더불어 한국 미술을 이끌 차세대 작가들의 작품을 만날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에 전시를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입소문을 타며 점점 마니아층을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경계를 주제로 하는 이번 전시는 8월 16일부터 9월 6일까지 휘겸제에서 휴일 없이 매일 진행됩니다. 아름다운 한옥에서 주목받는 작가들의 독특한 현대미술 작품을 만나보고 싶다면 놓치지 말고 꼭 방문해보세요. 전시를 직접 방문한 널위한 문화예술이 꿀팁도 알려드릴게요. 전시가 진행되는 휘겸제는 정원 공간이 아름다운데요. 낮에 가도 좋지만 해가 질 무렵인 저녁 시간에 방문하면 노을 지는 것을 함께 볼 수 있으니 저녁 7시 전으로 방문하시길 추천드려요. 특히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는 저녁 9시까지 전시가 진행되니 보다 여유롭게 둘러볼 수 있겠죠? 그리고 전시장에서 마음에 드는, 자꾸 생각나는 작가가 있다면 리플렛 뒤 QR코드를 찍어보세요. 작가와 관련된 정보를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독특한 공간에서 펼쳐지는 전시를 좋아하신다면 혹은 주목해야 하는 작가들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전시가 궁금하다면 놓쳐선 안 될 이번 전시 다이얼로그 경계인간. 이번 주말 어떤 전시를 봐야 할지 고민이셨다면 북촌에 위치한 휘겸제에 방문해보는 건 어떨까요?